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성실 TV. 제가 유튜브 방송을 그래도 3년 넘게 했는데 제 거 상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해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떡볶탕면이라는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. 이 떡볶탕면은 라면처럼 어느 곳에나 가지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는 실온 보관이 가능한 떡볶이에요. 그래서 라면 옆에 이렇게 보관해 두시면 되는 그런 떡볶이거든요. 캠핑 갈 때 가져가셔도 되고 여행 갈 때 역시나 가져가셔도 되겠죠. 그래서 요게 1인분이거든요. 1인분을 스탠드는 라면을 이용해서 2인분으로 늘려서 더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요새 유행하는 레트로풍의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.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. 전자레인지 용기가 나와요. 사실 전자레인지에 해서 드셔도 되는데요. 전자레인지 하면은 사실 맛이 좀 떨어져요. 요거랑 요거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넣어가지고 라볶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냥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약간 쉬네가 날 수 있으니까 한번 헹궈 갖고 올게요. 먼저 라면 끓일 때 물 보통 500cc 넣잖아요. 그래서 물을 두 컵 반을 넣어줄게요. 두 컵 500ml 정도 넣어놓고 스프 저 한번 다 넣어줄 거예요. 저는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해서 이게 좀 약간 많이 매운 애기들이 먹기에는 너무 매워요. 어른들이 먹는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또 매운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매콤한 그런 맛을 좋아하는 어른들의 떡볶이랍니다. 스프가 먼저 끓어요. 그러면은 떡을 넣어주시고요. 라면사리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. 정말 이렇게 끓이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. 라면처럼 끓이죠 정말. 떡볶이만 끓여주셔도 되는데 이 스프 양을 제가 넉넉히 드렸거든요. 스프 양이 많을 때는 보통 이렇게 라면사리 하나를 넣어도 맛에 전혀 지장을 안 줘요.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해장 국물. 저는 이대로 그냥 먹을 거예요. 근데 보통 이제 뭐 또 너무 밋밋한 거 아니냐 파 정도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. 보니까 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드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파 안 넣고 그냥 드시더라고요. 그래도 오늘 방송이고 하니까 이렇게 파를 조금 넣어봤어요.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그릇에 안 담고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맛있겠다. 자, 뿌려. 맛있어. 내가 처음에 이걸 갖다가 사가지고 솔직히 그냥 물 넣고 그대로 끓이는 거야. 너무 매운 거야. 근데 이렇게 재료를 많이 넣어서 하면 근데 너무 맛있어. 그 다음에 오뎅을 넣었다. 너무 맛있지. 오뎅도 맛있더라. 해장이 되네, 해장이 돼. 다음 것도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할 거 많아요. 자, 이번에는요 떡볶탕면하고 짜파게티를 같이 끓일 거예요. 이름하여 떡볶짜면. 양배추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그러면은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물을 두 컵 반 이렇게 넣고 짜파게티에는 이렇게 스프가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. 요 세 가지도 다 넣을 거고요. 떡볶탕면에 떡볶이랑 이렇게 스프가 들어있잖아요. 이것도 다 넣을 거예요. 짜파게티 소스 스프 다 넣어주고 건더기 스프도 요거는 만약에 나 매운 거 싫다 그러면은 반만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나는 매운 거 좋아해 그럼 다 넣으셔도 돼요. 하나도 안 짜요. 짜진 않아요. 좀 맵기만 할 뿐. 저 그냥 다 넣었어요. 이렇게 끓을 때 떡볶이 넣어주고 짜파게티 면도 다 넣어줄 거예요. 양배추도 그냥 한 번에 때는 넣어버려요. 왜 떡볶이면이 라면같이 만든 거냐면 라면처럼 너무 만들기 쉬워. 아 이것이 매콤한 향도 나는 것이 짜장라면의 특유의 향도 나는 것이 아주 그냥 좋네요. 푹 끓여줄게요. 오, 원하는 스타일대로 막 떡볶이가 막 익었어요. 이럴 때 마지막으로 요거 조미유잖아. 그리고 이것도 그냥 넣어줘요. 기름 너무 안 먹으려고 하지 마. 그냥 드세요. 딱 물을 500 넣으니까 딱 아주 맞아요. 라면 좀 더 덜 맵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물을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하면 1인분인데 두세 명이 또 이렇게 같이 나눠 드실 수 있잖아요. 그쵸? 완성 됐습니다. 떡볶짜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막 응용기가 이목에다 다 맛있는 거 맞아. 근데 숯불 나눴잖아. 숯불 나눴는데 안 짜지. 사실 이거요 저희 직원이 이걸 먹었다고 이렇게 먹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. 짜파게티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야. 그래서 진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걸 가지고 지인들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. 콘도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맛있어. 너무 맛있는 거야. 요리인 거야 그냥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떡볶이를 드실 때 라면 사리와 라면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정말 맛있게 집에서 해서 드실 수가 있어.
있어요. 떡볶음면을 여러분들 더 맛있게 푸짐하게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. 이렇게 영상 참고하셔서 이렇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문스키친 떡볶음면 많이